한세 가지 정도 문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EMP 테이블일 겁니다. 아마도 EMP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직책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을 거예요. 직책별로 각 직책 그 잡에 각 잡에 직원 수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 중에서 급여의 최대값, 평균, 최소값 쓸 검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 그 이름도 출력해 주시면 좋겠죠. 직책 이름과 직원 수와 급여 최대, 평균, 최소를 해 주시면 되고요.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만, 그리고 정렬은 직책 이름으로 정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부서별, 직책별. 부서별, 직책별. 부서 번호를 일단 검색을 하시고요. 직책을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를 검색을 하시고요. 급여 평균을 검색을 하세요. 여기서는 평균만 검색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순서는 첫 번째는 부서 번호를 먼저 부서 번호를 첫 번째 정렬 순서로 하고요. 만약에 부서 번호가 같다면 그 안에서는 직책 알파벳 순.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부서 번호 오름차순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책도 오름차순이 되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입사 연도별 사원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약간 트리키할 거예요, 세 번째가. 연도만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하이어 데이트에는 연월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함수들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함수가 하나 있어요. 힌트 드릴까요? 네. 요거 힌트를 드리면 2캐릭터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2캐릭터, 날짜, 그다음에 포맷 이용을 하시면 아마 연도별 그 사원수를 출력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문제에서 그 원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냐면 이런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연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0년에는 뭐한 명, 그 다음에 뭐 81년도에는 뭐두 명, 뭐 83년도에는 다섯 명,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980년, 1981년, 1983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연, 월, 일이 있는데 연, 월, 일이 있는데 연도만 표시하겠다. 이게 투 캐릭터 이용하면 되잖아요. 투 캐릭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힌트 다 드렸으니까. 요렇게 세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를 했을 때는 오더바이에서 그 정렬 순서할 때 컬럼 이름을 두 개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때 컬럼 이름과 컬럼 이름을 쉼표로 구별해서 썼었죠. 그룹 바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먼저 묶을 것인 그룹 바이 부서, 그룹 바이 직체, 그룹 바이에서도 컬럼 이름을 쉼표로만 구별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열심히 머리들 쓰시느라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군요. 생각처럼 잘 되기도 하고 생각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처음에 SQL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을 드린다 그랬는데 10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셀렉트를 해야 돼요.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할 거냐면 EMP 테이블에서 from EMP.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은 없어요, 그렇죠? 그룹만 묶어주시면 돼요. 그룹 by. 그룹은 어떤 그룹별로? 직책별. 별이에요. 자, EMP 테이블에는 직책이라고 하는 컬럼이 좌비라고 있어요. 좌별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직책별로 무엇을 할 거냐면 직책별로 직원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직원수 카운트. 자, 이때 별표를 써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컬럼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행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할 때에는 별표를 쓰시면 돼요. 별표. 그 다음에 급여 최대값이죠. 최대값이니까 맥스 급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균은 맥스 값은 소수점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를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평균은 라운드 반올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라운드 에버리지 셀러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에버리지 셀 이렇게 설명을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소값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세미콜론 아니죠. 그래서
카운트가 직원 수가 되는 거고요. 맥스가 셀러리, 맥스 셀러리, 에버리지 셀러리, 미니멈 셀러리. 쉼표로 나열하시면 되고요. 직책에 대해서 오른쪽은 정렬이니까 이렇게 정렬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직책을 안 썼군요. 자. 어널리스트, 클럭, 매니저, 프레지던트, 세일즈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를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에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EMP 테이블에서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EMP 테이블에서. 그다음에 그룹을 묶어요. 2번. 여기가 2번이에요. 그룹을 묶는데 무엇으로 묶어 줘요? 잡으로 묶어 줘요. 잡이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널리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럭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니저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네 번째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전체 몇 명이었냐면 14명이었는데 그 14명이 5개의 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뉜 거고요. 잡을 출력하니까 여기 있는 잡 이름들을 출력을 한 거고요. 각 그룹에 있는 그 잡 이름들을 처음에 출력을 한 거고요.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에 행이 몇 개가 있느냐예요. 여기 별표를 썼을 때에는 어떤 특정 컬럼을 쓰게 되면 널을 제외한 것들의 개수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널이 있는 것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이라고 하시면 여기는 별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운트에서 보여주는 게 어널리스트는 두 명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클럭은 네 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명이 있었다는 얘기고 매니저는 세 명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프레지던트는 한 명, 세일즈맨 네 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셀러리의 최대값, 셀러리의 최소값. 이거는 두 명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은 거고요. 아마 두 명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두 명이 전부 다 3천을 받는 것 같아요. 어널리스트는. 어널리스트는 두 명밖에 없는데 둘 다 3천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평균도 3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럭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1300, 최소값이 800. 그럼 4명이니까 그 중간에 2명이 더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 1037.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매니저는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최소값 2450, 최대값 2975, 한 명 더 있겠죠 중간에. 그래서 그 3명을 평균 내니까 2758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니까 그한 명이 최대값도 되고 최소값도 되고 평균도 되는 거예요. 샘플이 적은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from group by 여기 select, 이 select가 3번이에요. select가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내용이 4번. 출력하는 게 4번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장은 select from group by order by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여기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주고 두 번째, 그룹 안에서 원하는 값들을 찾아주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력할 때 순서를 정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동작이 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elect. 자, 어떤 것들을 Select 할 건지는 나중에 보고요.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우리는 그룹을 묶어줘야 돼요. 자, 무슨 그룹으로? 부서별로. P, E, T, N, O. 그 다음은 직책. 직책이니까
자,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부서번호도 써줘야 되고요. 부서번호 써줘야 되고 직책도 써줘야 되고 직원수 찾아야 되고 급여 평균이니까 average salar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서 번호와 직책과 직원 수 카운트와 급여 평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아마 평균에서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쉼표 두 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렬 순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정렬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오더 바이 EPTNO를 제일 처음에 직책을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10번 부서가 이렇게 있고요. 20번 부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30번 부서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10번 부서에서는 그 다음 같은 10번 부서 안에서는 클럭, 매니저, 프레지던트 알파벳 순서죠. 20번 부서 어널리스트, 클럭, 매니저 ACM 알파벳 순서죠. 30번 클럭, 매니저, 세일즈맨 여기도 알파벳 순서죠.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이 즉 부서 번호로 그룹이 일단 나눠지고요. 부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안에서 직책별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직책별로. 그래서 그 직책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행의 개수도 세주는 거고 에버리지도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샘플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테이블의 레코드 자체가 1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여러 개로 묶어버리면 하나의 그룹에 한 명씩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평균 구해봐야 자기 자신이 되겠죠. 여기서는 두 명의 평균을 계산한 거, 여기도 두 명의 평균을 계산한 거고 여기는 네 명의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라운드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아마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뭐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함수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함수 사용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컬럼 이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as 하고서 별명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출력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네, 혹시 두 번째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셨죠?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select from EMP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을 거죠. 그룹 by 연도예요. 근데 연도는 higher date가 연도인데 자, 이렇게 그룹을 묶어버리면 그죠? 이렇게 그룹을 묶어버리면 higher date 잠깐만 볼까요? 81년도 2월 20일하고 81년도 2월 22일은 서로 다른 그룹이 되어버리는 거죠. 날짜가 다르니까 다른 그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higher date랑 count 이렇게 하면 사원수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우연히 여기는 두 명 있어. 같은 날 두 명 입사했네요. 나머지는 다 하루에 한 명씩만 입사했어요. 요 81년도 12월 3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빼고는 다 한 명씩밖에 입사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81년도에 몇 명이 입사를 했느냐. 82년도에 몇 명이 입사를 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묶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룹을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to character
투 캐릭터 안에다가 날짜를 넣으시는 거예요. 날짜를 캐릭터 안에.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연도만 필요하죠. 연도만 필요하니까 뒤쪽에 포맷을 써주는데 연도 네 자리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도 똑같이 캐릭터 연도 네 자리 여기 아 따옴표로 묶어야죠. 이렇게 연 셀렉트를 할 때에도 하이어 데이트에서 연도 네 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룹을 묶어줄 때에도 하이어 데이트에서 연도 네 자리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81년도, 82년도, 80년도, 87년도. 81년도를 먼저 써주면 더 좋겠네요. 그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투 캐릭터 카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별명을 주시는 게 더 좋아요. as count 이런 식으로 별명을 주시면 order by에서 무엇을 쓸 수가 있냐면 별명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별명이죠. 그 별명을 가지고서 order by를 쓸 수가 있어요. 80년에 한 명 입사했고요. 81년도에 많이 입사했네요. 10명. 82년도에 한 명, 87년도에 두 명이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셀렉트에서 as 하고서 별명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별명은 order by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해되세요? 마지막 문제. 요거를 힌트로 드렸던 게 요렇게 이용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셀렉트에서 여기 요 똑같은 문제, 구문을 똑같은 이 함수 호출을 이어라고 별명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라고 별명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안 될 텐데. 에러 납니다. 오더 바이는 됐는데 그룹 바이는 안 돼요. 네. 요거는 되죠. 요거는. 왜 그럴까 하고 고민 좀 해볼까요? 왜 그럴까? 자, select from group by, order by가 실행되는 순서 생각해보죠. 첫 번째는 테이블에서. 그죠? 두 번째, select가 먼저일까요? group by를 먼저일까요? 선택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룹을 먼저 짓고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룹 바이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1980년이라고 하는 그룹 하나, 1981년도라고 하는 그룹, 1982년도라고 하는 그룹, 뭐 마지막으로 87년도라고 하는 그룹. 각각의 그룹 안에 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룹을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연도를 찾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행의 개수도 찾고, 여기가 3번이란 말이야, 3번. 이해되시죠? 테이블에서 무조건 from, 여기가 무조건 1번, 2번은 그룹을 만들어서 2번, 3번 셀렉트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별명이 만들어질 때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룹을 묶는 것보다 먼저 그룹을 묶인 다음에야 이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별명을 여기다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order by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 이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출력할 때 이 순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별명은 여기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실수하기 되게 쉽습니다. 요거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되게 많이 틀렸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별명을 여기다 별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룹바에다 별명 주는 거는 문법적으로 틀려요. 별명을 주는 거는 셀렉트에서. 셀렉트와 프롬에서도 별명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셀렉트와 프롬에서는 별명을 주는데 그 이외에는 별명을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셀렉트 절에서 만든 별명은 where, group by,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having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어디에서만 사용 가능하냐면 order by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명은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요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네, 되셨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일 셀렉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문법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블럭으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블럭으로. select 문 순서. 셀렉트를 하실 때에는요, select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쓰시면 돼요. 컬럼 이름들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from, where, group by, having, 마지막으로 order by예요. 이 순서입니다.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from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where에서는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식. group by에서는 그룹을 묶어줄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룹을 하나의 컬럼을 가지고 그룹을 묶을 수도 있고요. 두 개 이상의 컬럼을 가지고서 그룹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룹 바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했었죠. 이렇게 하나의 컬럼을 가지고서 그룹을 묶을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서처럼 두 개 이상의 컬럼을 가지고서 그룹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점점점 이렇게 한 거예요. 점점점. having은 그룹별 어떤 조건식. 그룹별로 만족해야 될 조건식을 써줄 때에는 having이에요. where와 having의 차이점은 where는 그룹을 묶기 전에 조건식. 그룹을 묶기 전에 검사할 조건식. having은 그룹을 묶은 다음에 검사할 조건식을 having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order는 출력 순서를 설정할 컬럼이래요. 여기도 컬럼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 끝날 때는 항상 세미콜론. 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게 전체 select 구문에서 쓸 수 있는 전체 그 구조예요. 전체 구조. 여기서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이제 subquery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는 joi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가 select의 기본이에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검색할게요.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묶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게 select 문장의 순서예요. 다시 한번요. 어떤 어떤 내용들을 검색할게요. select 어떤 어떤 테이블에서 from 테이블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만 왜요? 그룹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어서 그룹 안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순서는 order by 이렇게 됩니다. having은 where는 그룹 by가 있어도 쓸 수가 있고 그룹 by가 없어도 쓸 수가 있어요. having은 그룹 by 없이 having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룹을 묶어준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하는 게 having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aving은 그룹 by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select from where도 없었고 having도 없었는데 둘 다 쓰는 게 가능해요. 둘 다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where만 있는 것도 가능하고 group by와 having만 있는 것도 가능하고 where group by having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자, 어떤 문제를 해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테이블은 EMP 테이블이에요. 부서별 부서 번호 급여 평균을 검색을 하시는데요. 검색을 하시는데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부서들만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 순서는 부서 번호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그룹의 순서 위쪽에 정리해드린 셀렉트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중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는 뭔가를 검색을 해야 돼요. Select, 그죠? 어디에서 검색하는데요? From EMP 테이블에서. 왜 EMP 테이블이냐면 부서번호, 급여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DPTNO, Salary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 EMP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자, 조건을 검사할 게 있나요? 급여 평균이 2000이다? 자, 근데 이 급여 평균은 부서별 급여 평균이지 전체의 급여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웨어가 아니죠. 그룹을 먼저 묶은 다음이에요. DPTNO로 그룹을 먼저 묶은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having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엇을? average salary가 얼마다? 200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다시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묶었을 때 그 부서별 평균이 2000 이상인 경우에 무엇을 검색하자? DPTNO와 average salary를 검색하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검색 결과가 나와야 돼요. 10번부터 20번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 30번 부서가 빠져있죠. 왜 그러냐면 요 위쪽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위쪽까지만 보면 30번 부서는 1566, 20번 부서는 2175, 10번 부서는 2916이에요. 2000 이상이니까 2000 이상인 부서는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개밖에. 10번하고 20번. 그래서 having이 들어가는 순간 두 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 순서. 출력 순서는 order by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되는 거고 DPTNO 오름 차순 이렇게 하면 되죠. 10번, 20번. 이것도 보기 싫으면 라운드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네,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잘 되죠? 네. 자, 이것도 순서를 볼게요. 순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부서 테이블에서, EMP, 직원 테이블에서. 그럼 직원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쵸? 직원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아까 오더바이를 하지 않았을 때, 20번, 30번, 30번, 20번, 30번, 10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번이구나 하고서 20번들을 쭉 모아주고, 30번이구나 하고서 30번들 쭉 모아주고, 10번도 있네? 하고서 10번들 쭉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이게 1번, 2번이 그룹 바이. 첫 번째 그룹이 뭐 30번 그룹, 두 번째 그룹 20번 그룹, 예를 들자면 세 번째 그룹 10번 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그룹 안에는 여러 개의 행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조건을 검사해 보는 거예요. having, 이게 3번. 그룹 안에서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그룹 안에서, 두 번째 그룹 안에서, 세 번째 그룹 안에서 무엇을 해봐요? 평균을 계산을 해봐요. 여기가 평균이 아까 뭐 1500, 뭐 여기는 뭐 2100, 뭐 여기는 2900. 평균을 계산해봐서 2000 이상이냐? 얘네 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둘.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별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서 이제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네 번째. DPTNO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선택하고 DPTNO 선택하고 평균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순서가 20번, 10번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출력 순서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average cell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별명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별명을 줄 수는 있지만
여기는 별명을 줄 수가 없고요. 여기에 만들어진 별명을 해빙에다 쓸 수가 없어요.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테이블에서 그룹 먼저 묻고 그룹 안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셀렉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빙이 셀렉트보다 먼저란 말이에요. From 1번, group by 2번, having이 3번, select가 4번, 마지막 order by가 5번이에요. 순서를 따지면. 그래서 여기다 별명은 줄수 있지만 그 별명을 여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되십니까? 이게 select 구문, 아직 where 같이 안 써봤죠? where 같이 안 써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웨어까지 쓰는 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